야, 미나리 삼겹살인가봐. 네, 미나리 먹고 싶은데. 아, 맛있겠다. 에이, 좀 넣으시고요. 이 정도 넣고 그다음에 마늘 그리고 고추를 집을 때 두 번이나 하기 싫으니까 고추를 집은 채로 쌈장을 찍어서 싹 찍어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기본. 그걸 줄 줄 알았는데 민석이. 그걸 줄 줄 알았는데 민석이. 보는 게 더 좋아요. 보는 게. 맛있겠다. 야, 이게 꼬시래기가 진짜 사람을 꼬시네. 그러니까 과메기에서 나는 영감을 얻은 거야 이걸. 이건 진짜 감동인 게 내가 무쌈을 좋아하는데 무쌈에 깻잎 겹쳐 있는 거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인데. 저 같은 이거. 경우에는 네. 이 무쌈을 꼭 하나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게 마지막에 고기 먹고 이걸 넣어야지 그 다음 고기, 그 다음 고기, 그 다음 고기, 그 다음 고기 지치자. 이걸 빼면 두세 점 먹으면 비슷한 맛 같은데. 느끼한 맛을 잡아주겠다. 깻잎하고 뭐하고. 그 미나리는 싸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 미나리는 이제 고기랑 그냥 바로 먹을 때. 그 이제 이렇게 잡고 고기 하나 올려서 그냥 요대로 먹을 때. 그다음 이렇게 쌈장이나 뭐 이런 거 찍어서 이렇게 그냥 바로.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다. 오. 매일 이렇게 해서 드세요? 매일. 매일 이렇게 해서 드세요? 매일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 매일 집에서 이렇게 먹으면 나 한 300kg 될걸? 맞아. 그래서 원래는 식당 가면은 내가 구울 게 되게 미안해 하잖아. 근데 굽는 사람이 더 좋은 부위를 더 빨리 맛있을 때 먹어요. 그냥 집게를 들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오빠 해물탕집 같은 데 가도 결국에는 다 이상한 거 다 덜어주고 마지막에 남은 거 없는 거 같아서 꽃게 알창 다 가져간다니까. 그럼 본인 맛있잖아. 본인 좋아하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제가.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 고뇌 그거죠. 뇌처럼 생긴 거. 네, 그거 봐. 벌써 그거를 뇌라고 생각한 거는 저는 카네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카네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뇌와 카네이션은 너무 다르잖아. 근데 먹는 게 안 맞는다. 다른 게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게. 디저트 좋아하세요? 네. 디저트 완전 좋아해요. 디저트 안 좋아해요. 디저트. 진짜 안 먹어요. 마카롱 좋아하세요, 근데? 네, 완전 좋아해요. 나는 너무 한 개 먹으면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초콜릿 먹는 애들 제일 싫어해. 왜? 입맛 다 베려놓잖아. 그렇지. 맞아. 그리고 밥 먹고 이 바로 닦는 애들 나 별로 안 좋아해. 그거를 좀 갖고 가고 싶지 않아? 바로 그 막 담고 싶어? 막 화한 그 화학 물질을 입에 물론 안 닦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그렇지. 너무 정없게 바로 닦는 건 나는 너무 그게 네. 그리고 전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저 탄수화물 되게 좋아해요. 밥에 면돌이야. 제가 이름 별명이 오면석이었어요. 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별명이 국수예요. 국수. 아 면. 아 국수 오면석. 아 면대기 한번 가야겠네. 잠깐만 이거 뭐야? 두 번째 만남 일부러 만들려고 지금 면으로 가는 거야 뭐야? 넌 어디 떡볶이를 선호해? 우선 밀떡이어야 돼요. 저는 우선 밀떡이어야 되고 왜냐면 쌀떡은 그 양념을 이렇게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중국 당면 넣어, 당면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맞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 중국 당 잘못 먹으면 입천장 다 뒤는 거야. 그럼 그럼.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그거. 끈타가 여기 입천장 나가잖아. 그래 맞아. 근데 살이 제일 빨리 자라는 살이 입천장 살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 내면은 금방 또 자라 먹으면서. 네, 하루는 지나야 돼. 진짜 아니야. 하루는 지나야 나오지. 태 뱉고 나면은 금방 또 먹으면 괜찮아. 아니 진짜야. 먹 분리로. 우리 신기루 씨가 떠오르고 있어요. 얘기 들었어요? 참 먹불러 치고 참 이쁜 것 같아. 먹불러. 먹불리. 먹불러.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약간 좀 그냥 뭐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보다 되게 덩치 있는 사람 치고 좀 되게 예쁘게 먹는다. 조근조근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게 먹불리가 되려면 그 사람이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야 돼. 맞아요. 그래야 먹불리. 지금 체중 관리를 하면서 많이 드신다면서요? 올리는 거예요? 아니.
달리는 해요. 제가 사실 저는 다이어터라기보다 유지어터라서 저는 안 넘어가게는 이제 관리를 딱 네, 딱 그, 유지어터라고 네, 유지어터. 제가 거의 한 110에서 그 뭐 120까지도 간 적도 있고 이랬는데 항상 이제 119가 되면 위급 상황이다 해가지고 119에서는 조금씩 조절을 해요. 한 끼를 덜 먹거나 좀 술을 안 마시거나 그래서 항상 120 언더로는 이제 유지를 해서 아, 안 넘게 예 네, 유지를 좀 근데 안 해도 키도 커 아, 키도 큰데 맞아, 키도 근데 이 몸무게가 맞으려면 키가 한 2m 50 돼야 돼. 아,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 키가 있어서 그런데 키도 사실 75 어, 나랑 똑같네. 진짜? 근데 얼굴이 조금해. 얼굴은 의외로 조그맣고 살이 그러니까 안 쪘어. 형 손하고 얼굴을 보면 전혀. 손 봐. 손. 살이 그러니까 안 쪘어. 형 손하고 얼굴을 보면 전혀. 손 봐. 손. 여기 뭐해? 여기 왜 그랬어? 여기 뭐해? 여기 왜 그랬어? 뭉들었어? 이거 그 돌곱창판에 튀었어. 이거 그 돌곱창판에 튀었어. 손으로 집어 먹었어? 아 이게 손하고 이거 씻고 가지고. 아니 그러면 네. 기로 씨 그 한 달에 식비 600만 원이라는 얘기가 600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뭐 제가 집에서 밥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제 일단 주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술값이 아 이게 들어가는구나. 술값이 네, 술값이 제가 뭐 예전에는 막 돈을 많이 못 벌다가 저도 되게 오래 있다 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술 먹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랑 그냥 사람을 보면 막 다 사주고 싶어요. 막 계산하고 싶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너무 건강해서 하차를 하셔. 너무 건강해서 하차를 하셔. 그러니까 약간 아, 맞아요. 혈압도 있을 것 같고. 그 계보가 있어요. 건강 프로그램에 이용식 선배, 붙박이, 예, 제일 선배님, 그리고 서영미 선배님이라고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여름이 사실 성수기예요. 저 같은 비만인들은 왜냐면은 왜요? 여름에 다이어트 이런 특집이 뭐 좋은 아침부터 건강부로 해서 다 와야 돼서 어느 날 이제 피 검사를 하면 콜레스테롤이 안 나와요. 일단 중성 지방이 안 나와요. 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의외로 건강이 좋은데라는 찌라시가 돌다 보니까 저 심지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원래 그 혈압이랑 당뇨 당 체크를 할 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자야 되는데 이게 그럼 잘리니까 오히려 식사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정말? 네, 그거.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그때. 하지야. 시아버님 시어머님한테 기립박수를 받았대. 아, 제가... 왠지 알아? LA 갈비 4kg를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를? LA 갈비. 그래서 명절 때 처음에 갔는데 저는 그러면은 약간 텔레비 보듯이 이렇게. 아, 그러니까 공연 보듯이. 공연 보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봤어. 먹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우 제법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다가 제법인데. 점점 막. 이러니까는 아버님이 보라고 그만 제가 그다음부터 방송에서 명절 때 LA 갈비 4kg 먹은 엘사 신기루라고 엘사 제가 그다음부터 방송에서 명절 때 LA 갈비 4kg 먹은 엘사 신기루라고 엘사 그 정도가 라면 국물에 밥 말아먹기 딱 좋은 양이에요. 다녀보시면 정말 최고의 먹신이십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음식엔 음식. 밥 먹다가 체하면 음식으로 내린다. 밥 먹다가 체하면 음식으로 내린다. 근데 나는 진짜 많이 먹는 줄 아는데 대식가가 아니야. 난 입 되게 짧고 그러니까 미식까지 대식가가 아니거든. 그래서 조금 입에 안 맞으면 바로 먹어요? 못 먹어. 어머! 못 먹어요? 어머! 어머 보기엔 좀 다르게 많이 잤는데? 언니 그냥 미식가 맞는데 대식가도 맞잖아. 아니야 난 대식가 아니야. 한 그릇을 먹자. 밥 한 공기는 못 먹어 나. 그거 진짜야? 라면도 하나 못 먹어. 아 그거 진짜? 그러니까 자주 자주 먹어. 아, 조금씩 10분마다?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걸 좋아하고 한꺼번에 많이 못 먹거든. 5분마다 계속 먹는 거 아니에요? 비하하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언니... 비하하네? 아니야! 아니야 언니 예민해 이런 거. 아니 언니 식비 한 달에 600 나온다면서요? 갑자기? 와! 예전에 그렇게 썼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먹고 나는 사실 식비보다 주대가 많이 들어가지. 이제 주류 때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나는 밥을 너무 좋아해서 밥을. 진짜 나는 면이랑 밥을 의외로 안 좋아해. 난 너무 좋아해서 나는 김밥 24줄까지 먹어봤어. 24줄까지 먹어봤어. 앉아서. 간식이에요? 아 대단한 24줄? 꼬마 김밥까지 한 번에?
김치 냉장고 보면 김치통 있잖아. 거기다 김밥을 다 썰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숨을 내쉬는 거. 김밥만? 되게 물릴 텐데. 어우, 이거 아주 엄청난 물이네. 아, 같은 분 맞죠? 아니, 김밥 물리는데? 김밥이 은근히 밥량이 많아요, 저게. 그리고 물려요, 김밥. 하긴 근데 김밥은 핑거푸드니까 그냥 가볍게 TV 보면서 먹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시리즈 하나 보다 보면 김밥 순삭이. 그래서 너는 그냥 몰랐어. 나는 좀 아, 우리 너무 사이 좋나? 약간 그런 생각. 그래. 너무 안 싸웠지. 너무 안 싸워. 아, 어. SBS에서는 항상 터가 안 좋아. SBS에서는 항상 싸움 일어나지. 그냥 싸움 일어나지. 그냥 한 번쯤 싸울 때 됐어. 여기 싸워야 돼. 그래. 여기 리매치? 리매치? 어? 10년? 야, 좀 붙여 좀. 우린 되게 심각했잖아. 야, 지금 제대로 안 풀고 그냥 이 상태로 39kg랑 100kg랑 싸우면 어떡해. 야, 이게 말이 되니? 풀고 그냥 이 상태로 39kg랑 100kg랑 싸우면 어떡해. 야, 이게 말이 되니? 야. 지금 나 63kg야. 100kg? 야, 니네 그때 왜 싸웠지? 섹시프리 사전 녹화 끝나고 왔는데 신동이가 과자를 먹고 있었어. 아니 아니야. 사전 녹화 인기가 아니. 아, 샌드위치. 인기가에서 제일 유명한 샌드위치. 어. 아이돌 샌드위치를 아, 그거 여기 있어. 이걸 먹는데 예성이가 먹는데 예성이가 딱 보고 있다가 또 먹어 이런 거야. 아니야. 딱 보고 있다가 또 먹어 이런 거야. 또 먹어 이런 거야. 야, 너무했다. 야. 아, 아, 뉘앙스가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약간 이런 되지. 느낌이었어. 아, 그래. 어, 근데 거기서 신동이 어. 딱 예성이한테 딱 그랬어. 미친 X 아니야? 미친 X 아니야? 아니, 아니. 그 명대사가 이걸 명대사야. 아니고 이 명대사.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야, 뭔데 그래?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미친 X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근데 다들 너무 놀란 거지. 왜냐면 신동이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처음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그날을 너무 기대했어. 빅매치라고 생각했어. 어, 나도 아, 누가 이길까? 아, 우리 드디어 가나 이러면서 녹화를 하고 싶어서 이게 왜냐면 입장 진짜 피곤한 스케줄에 그치 진짜 단비 같은 느낌이었어. 니네 재밌게 해주려고 내가 싸워야 돼. 야, 양아치다 진짜. 나는 야, 남의 싸움이 즐겁다고. 나 들어봐. 솔직한 나의 마음 들어봐. 난 뭐였냐면 아. 예성이는 딱 다가오는데 난 그냥 생각 하나뿐이었어. 아, 내가 저 사람은 이길 수 있겠다. 몸무게 차이 때문에 저 사람은 이길 수 있겠다. 몸무게 차이 때문에 이게 오늘이다.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 때문에 해급 차이로 내가 아, 저 사람은 내가 오늘 이길 수 있겠다. 아니, 그러면, 이 생각밖에 아니, 없었어. 네, 네. 나는 차이가 너무 났어. 아, 싸움은 안 줘. 싸움 안 줘? 지금 나이 40 나이 40 다 되면 지금 내가 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싸움은 안 줘. 야, 예성이 별명 천안 미친 개였어. 천안의 미친 개. 미친 개? 조심해야 되는데. 야, 근데 이거 의자가 네, 야 이게 약간 주저앉았다 약간? 약간 주저앉았다 약간? 어, 가운데가 축이 없어서요. 얘가 앞전에 남자 세 명이서 술 먹었는데 얘가 거기 그때 여기 혼자 앉아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몰랐는데 의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이게 튼튼한 가운데 가운데 없네. 가운데 이 받침대가 없어. 아니. 우와. 오. 제가 네가, 촬영할 때 잠 네가 웃으니까 널뛰게 뛰는 것 같다. 내가 앞전에 저거 저 불그릇 먹거냐? 치킨 치킨 아가 시켜놨습니다. 야,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딱 치킨만 시킨 거야?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딱 치킨만 시킨 거야? 일단 내가 치킨만. 야, 넌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면서 그래. 야, 넌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면서 그래. 밥 있잖아. 밥 있잖아. 밥. 아이, 야, 나 떡볶이 좋아하면서 알면서 너는 시켜. 떡볶이 다 시켜. 아, 떡볶이. 아, 내가 시켜. 어, 시켜, 시켜. 내가 시켜? 먹고 싶은 거 이제 시켜. 어우, 뭐야? 시킨 거야? 어우, 뭐야? 시킨 거야? 몇 마리야? 놀리는 대로 시켰어요. 아, 각자 뭐한 마리씩. 이게 잔치처럼 있어요. 어차피 콜라는 안 먹으니까 내려놓고. 아, 맛있겠다. 뭐 먹을래? 뭐 드시겠습니까, 선배? 뭐 드시겠습니까, 선배? 요거 지금 제가 이야 얘가요 선배님 떡볶이를 시키는데 떡볶이가 5만 원씩 돼요. 5만 원치 5만 원 토핑이랑 토핑 다 눌러요 그냥. 최근에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해물찜 시켰다고. 그 7만 원 나왔대요. 그 7만 원 나왔대요. 원했는데 7만 원이야. 그럼 토핑 있는 걸 다 넣었대요. 이야, 그럼 대박이다. 그게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그런 아구찜 같은 거 하면은 뭐 알, 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를 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제일 큰 거를 추가. 그 생각 안 해봤다. 해물찜에 그런 게 있구나. 추가한다. 보통 생각 안 하죠 그렇게.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게 형님.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게 형님. 먹은 다음에 남잖아요. 소스랑 막 이런 게. 그러면 그거를 뭐 집에 이제 김가루 부시고 참기름하고 김치 썰어가지고 볶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러겠네.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치킨 시켰을 때는 궁금하다. 이게 기름 제가 소고기도 그렇고 원래 이게 꽉 끼지 원래 이게 꽉 끼지 아니 들어가 일회용 장갑도 잘 안 들어가 이게 물 묻혀가지고 손 씻어가지고 할까 아니 저게 저렇게 꽉 끼는 건데 김만 아쉽게 잡다. 김만 넣고. 그래가지고. 뭐야 그 뭐야? 이제 이렇게 치밥. 치킨 마요 버터 장조림. 아 그래 그렇게 먹. 이제 이렇게 치밥. 우와 이게 윙봉이구나. 예. 이걸 또 시켰어. 아유. 어 큰일 났다 진짜 배고프다. 궁금하다. 이게 어디 갔는데 매운 거? 뭐, 어, 이게 매운 거. 매운 거? 어. 매운 거? 어. 어우, 상당히 궁금한데요? 매운 거부터 먹고. 아, 매운 거부터 먹어? 그러고 단. 단. 짠. 어. 맵. 맵단짠. 맵단짠. 예. 아, 그렇게 먹어? 땡길 때마다 이제 이렇게. 아, 맵다. 하면 단 거. 단 거, 단 거. 아우, 물린다. 짠 거. 너무 달달 짜고 이러면 또 후라이드 먹고 이렇게 얘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는 거 그냥 아 그런 말 하네 아 그런 그냥 의미가 있구나 그냥 자리뱉지 만남의 광장 같은 친구죠 얘는 이거는 뭐 어 이게 매운 거 이거 매운 거부터 먹고 매운 거부터 먹어 그러고 한 와 두 번에 끝나 오 나 근데 어유 저 밥을 밥하고 같이 그럼 밥을 먹는구나 그럼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밥 야 닭다리가 작아 보인다 진짜 네 진짜 근데 참 치킨은 안 질리는 것 같아 그래요? 나도 이제 몸이 있으니까 살이 있으니까 좀 자제하고 있거든 그러네. 최대한 그럼 기호조 지금 한 개씩 왔어? 아니 저는 한계치는 갔다가 갓 좀 내렸어요. 저희는 이제 작품이 결정되면 의상팀에서 전화 오지 않습니까? 아 너 전화 오지. 네, 얘한테 전화 갔어요. 저 의상팀인데요. 어디 어디 의상팀인데요.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십니까? 190에 190이요. 190에 190이요. 얘기 걸려가지고 시즌 원보다 니가 투는 좀 더 쪘었더라고 쪄서 왔죠 예. 걱정이 좀 되더라고서 막 의상팀하고 친하니까 근데 큰일이 나는 거야 미스터 부가 왔는데 시즌 원보다 다 이렇게 거대해져가지고 옷이 안 맞춰서 찢었대 찢어서 붙었어요 진짜? 아 붙여서 입었어 처음에 그거 들었어 내가 그걸 얘기했었어 그때 얘가 이게 얼굴만 보면 이게 얘가 그 숫자를 안 보이잖아요 200kg씩 얼굴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얼굴에만 살이 안 쪄요. 얘가 돼지들 중에서 꼭 받은 거예요. 꼭 받은 거. 우리는 얼굴부터 오거든요. 뭐야? 입고 왔다. 아, 입고 왔다. 떡볶이. 우와, 이게 뭐 다 들어있네. 어우, 박사손 마리에 어우, 떡볶이. 어우, 야. 이 떡볶이. 야, 이걸. 11111. 이걸 다 때려놓네. 이게. 뭐. 계란찜, 치즈, 햄, 메추야, 다섯 개, 동댕사리, 베이컨, 모름튀김, 중국산으로 베이컨. 얼마 느끼할까? 일반적으로 시키면 여기까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토핑을 추가하면 아, 그러겠네. 네, 여기까지 절대 안 올라와요. 토핑을 추가하면 이렇게 마크가 찍혀요. 여기 있는 마크가. 어, 그런 디테일이지. 네. 아, 그러네. 야, 네, 찍히죠. 와 대박. 아, 항상 이게 시켜봤으니까 아, 와 네. 대박. 아 이거 위에 뚜껑 아 넘쳐가지고 이야 이 꽉 차니까 마크가 찍혀요. 오 이거.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많이 듬뿍해가지고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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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오뎅을 꼭 껴줘야 돼요.
그렇게 우와. 이렇게 해서 그냥 우와. 우와. 그렇게 우와. 이렇게 해서 그냥 우와. 우와. 아이고. 어. 아. 우와. 매운 거 맞냐 이거? 우와. 와, 나도 저렇게 잠깐만. 근접할 수 없어. 잠깐만 이걸 좀 넣고. 근데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아, 이게 음식이 형님 입에 꽉 차야 맛있어요. 감도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시키면 다 넣으면 나는 아, 잘 먹네. 그런 생각. 너도. 전 그냥. 근데 너도 참 맛있게 먹는다 역시. 매워? 맨날 매운 거 같은데 이거? 와우 와우. 어, 담가 먹어야지. 와. 야, 빨리 녹여줘야 돼. 야, 빨리 녹여줘야 돼. 아, 바로. 두 사람이 너는 많이 넘어서 그래. 키는 비슷하지. 네. 18? 네. 88. 솔직히 몸무게 공개해도 돼요? 얘기할 수 있어. 누가 더 나아? 규가 좀 제가 봐. 더 훨씬 더 많이 나아. 훨씬 더 나아? 예. 사람 한 명도 있죠, 저한테서. 그렇죠. 그 정도. 여자 한 명도 있죠. 아, 지금 아, 차이가 더 있구나. 지금 요즘에 뿌를 대로 뿌려 가지고 한번 재 볼까요? 한번 재. 근데 지금 솔직히 많이 먹어서 여기서는 5kg 빼야 돼. 아, 무슨 말? 5kg 빼야 돼. 야, 아무리 먹어도 갑자기 5kg는 안 찌지. 그래요. 뒷자리만 좀 지워 줘요. 뒤가 보고 좋지. 앞에만 보면 되지. 표지점이 아니라 아, 그걸 빼달라. 현재 첫 자리 뒤로. 아, 끝자리 네. 빼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네, 끝자리. 근데 이거 한 번만 툭 치고 올라가 봐. 0점 네. 만나봐. 0점 만나보고. 우와. 야, 이게 우와. 분명히 체중액이 작아지냐? 분명히 체중액이 작아지냐? 야, 야, 너 손 왜 대? 손 왜 대? 야, 야, 너 이거 조작하면 안 돼. 뭘 빼? 우덧도 야, 그렇게 치면 난 다 벗고 해야지. 무서워. 뭐 한다고. 야, 너, 야, 그거 지금 빼는데요. 와, 그런 거. 너 호흡이 불편해졌다 지금? 숨 참네. 얼마나 오니? 35. 어휴. 저렇게. 그렇게 나옵니다. 134. 134. 솔직히 134. 134. 134. 134. 134. 그래, 뒤에 빼니까. 좀 많이 쪘어요 지금. 야, 나는 너처럼 야 이런 안 빼. 안 빼고 한다 나 그냥. 알죠. 아, 너 거부장. 우와. 자. 와씨, OTL 떴어, OTL. 자. 와씨, OTL 떴어, OTL. 오, 뭐야? 야, 무슨 OTL이야? 아, 왜? OTL? 측정이 안 되나 보다. 측정이 안 돼. 진짜 떴어. 뜨리고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건 뭐야, 오일이 뭐야? 안 되진단 말이지, 안 되진다고. 얘는 우와. 저랑 안 친한 애라는 거죠? 네스가 180kg잖아요. 지금 안 나오네. 이걸로 우리 세영이랑 같이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요거는 탕수로 할까? 우럭탕수? 우럭탕수. 아, 그래? 오, 안 먹었어. 우와. 사실 나는 우럭탕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세영이가 또 우리 백 선생님 제자니까. 아, 우럭탕수 제가 할게요. 아, 예, 네. 예, 좋습니다. 탕수육 안에 생선이 들어있어요? 생선 위에 탕수육 소스를 뿌리는 거죠. 그쵸. 구운 다음에 튀기듯이 아, 구워가지고 네. 한 끼를 먹더라도 사료처럼 먹지 말고 아 제대로 먹는다. 나의 자존감과 만족감을 위해서 화려하게 플레이팅하고 잘 때려 먹자. 그럼 임금님처럼 자 중요한 거는요 임금이고 거지고 차이는 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냐 따라서 임금 될 수 있고 거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내 왜 왔네. 잘 먹겠습니다. 우럭 탕수도 드시고. 우럭 탕수 우럭 탕수 너무 맛있어. 이 우럭이 칼슘과 철이 풍부해가지고 피로회복.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가지고. 이거랑 그냥 드시 말고. 김치. 응. 진짜 우리 집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저희 와. 김치 대박이야. 안쪽에 한상 차려져 있거든요. 들고 나가주세요. 네. 장난 자, 요게 그냥 제가 사실은 요즘 이게 바빠가지고 요리를 잘 못해요. 그러면은 손님들 왔을 때 시키는 플레이팅. 갑자기 배고파졌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치킨집이고 이게 용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소세지 집에서 진짜로? 플레이팅 하는데 진짜 이거 먹으니 햄이랑 이거 메시 포테이토랑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 되고 요거는 이 과자하고 이걸 같이 올려가지고 양파 해가지고 이 소스 올려서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아니 나 오늘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해봐. 아, 너무 맛있다. 맛있죠. 맛있어. 나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 밤새 놀자면서 원래 이래. 나는 한판 놀고 나면은 원래 이게
이게 텐션이 확 떨어지거든요. 선생님, 밤새 논다면서요, 밤새. 여러분들 한번 맛 좀 보세요. 난 많이 먹었던 거예요. 예. 장사장님은 알 거야. 나 이렇게 요리하고 나서 맨날 그 사이드에 에어컨 쐬고 있는 거. 맞아요. 저녁 이따 다시 또 오세요. 예. 아니, 근데 예. 저렇게까지 힘들게 하면서 예. 나랫바를 운영하시는 이유가. 왜냐면요, 네. 저는 이게 제 삶의 낙이에요. 아... 제가 열심히 진짜 돈 벌고 그 고생하고 이거를 그냥 어렸을 때 무명 때 얻어먹었던 거 베풀고 싶어서 돈 버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 어. 장훈이 네가 우대갈비하고 아... 내가 파삼 라면 해줄게. 파삼 라면. 파삼이 뭐야? 라면은 고기 먹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 근데 이거 오래 걸린다니까. 네. 어? 맞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래 걸려. 불 피우고 오래 걸린다니까. 아, 갈비랑 라면이 있어. 응. 그럼 지금 당장 배고프면 라면부터 끓여 먹고 갈비를 구워? 라면부터 먹진 않아. 어우 라면 먼저 먹는 거 난 이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이게 고기를 아니 너 진짜 우대갈비 오래 걸린다니까. 아이고 그래도 장훈 형이 정리됐다고 이렇게 고기도 주고 좋네. 아 그럼 진짜 장훈아 여러분 진짜 형제처럼 생각하니까 이러고 오는 거지. 누가 오늘 비 오는데 이러고 와요? 야 이게 비주얼은 좋네. 와 저거 형 이거 비주얼 예술이다. 저거 이거 양쪽 다 비주얼이 딱 유튜브 각인데 이건. 응? 야 이런 좋은 곳에 이런 맛있는 음식이랑 가족이 아내하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 어 힘들다. 어 아내. 어 맛있겠다 이제. 형 기가 막히지. 어 형. 라면 익었어? 형 무학생 때 맛있다. 맛있다니까. 맛있어. 다 됐어, 다 됐어. 고기도 맛있는데? 어, 고기가 너무 맛있다. 진짜 많이 먹으면 3kg는 쪄요. 진짜 많이 먹으면? 진짜 많이 먹으면 등치 큰 사람들은 물이랑 그렇지. 음식을 진짜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배터지게 먹으면 3kg 늘어요. 정말 농구에 대한 열정이 넘쳐날 때 중3 고등학교 때 왼손으로 젓가락질 했거든요. 왜냐하면 농구선수는 오른손도 잘 써야 되지만 왼손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진짜 농구를 잘해보겠다고 밥을 한 반년 넘게 왼손만 젓가락질을 하고 숟가락질도 왼손만 했는데 나중에 늘어요? 늘어요. 네, 늘어요. 늘다가 나중에 이제 막 그 답답해서 미쳐요. 아 배고파. 배고파. 그치? 배고파. 야 그게 뭐야? 아, 왜 그래? 왜 그래?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안 돼! 너무 무서워. 아, 그게 대박이 된다고? 아, 어떻게 이렇게 침 나와? 어떻게 어떻게 너무 맛있는 거야. 아 침 막 나오는데. 와, 왜 그래? 왜 그래? 장훈이 형! 아 저형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야 정신! 야 여기 가라앉아! 웬만한 거 다 벗어요. 아이씨 너무. 야 이거 어떻게 해? 너무 무례한 프로그램이네 이게. 아니 이거 어떡해. 헐크다 헐크! 밥이나 줘요 밥이나. 우와! 먹기 빵!